조준욱한테는 더 이상의 배려도 양보도 없어. 에이, 뭘 또 그렇게까지 친구 사이에. 사람 앞에 친구가 어딨어. 아니야, 페어플레이는 없어. 이제부터 전쟁이야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아, 진짜 니들 유치하게 이럴 거야? 밥 다 먹었으면 나랑 얘기 좀 하자. 너 혹시 강의 좋아하냐? 응. 너도지? 언제부터? 이 학교 들어오기 전부터. 너는? 너보다 훨씬 먼저. 증인, 들어오세요. 정확히는 모르겠고 자정쯤 사람들이 오갔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럼 증인은 피고인, 즉 어머니가 창고 한쪽에 불법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박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? 네. 밤마다. 그것도 매일 밤마다. 시험 기간에도 유도 대회 앞두고도 그랬습니다. 저 아줌마, 저 아저씨, 저기, 저기도! 아, 거기 삼촌. 재판장님, 일반 주택가를 개조해 불법 도박장을 만든 저희 엄마를 포함한 저 어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세요. 부탁입니다. 그럼 강선호, 우린 친구는 못 되겠다. 그래, 박민규. 앞으로 페어플레이는 없을 거야.